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개인 투자가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요. 국내 또는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도 많이 투자하는 추세죠. 그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각종 투자 사기 사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 사기를 저지를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유사 수신 행위에 의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행위가 성립된다면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액을 최대한 배상하여 합의를 성사시켜야 해요. 하지만 순수한 목적이었거나 자신도 사기 조직에 투자한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무혐의와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자료 수집, 다양한 시각에서의 법리적 해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비트코인 투자 사기 유사 수신 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투자했는지, 투자를 권유한 시점은 언제인지, 피해 규모와 피해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 유사 수신 행위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